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지 못한 저희 제가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비디오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좀 재밌는 비디오를 가지고 왔는데, 한국관광공사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유명한 도시를 represent하는 이제 프로모션용 음악을 만들었어요. 뮤직비디오와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이 힙합, R&B 아티스트들이 좀 많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르 아티스트들도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이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면은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키울 수 있게 하는 약간 그런 비디오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괜히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옛날에 이렇게 뭔가 한국적인 것을 알리려고 하는 뭔가 이런 음악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촌스러웠어. 특히 뭐 힙합하고 한국의 뭐 코리안 포크송 뭐 이런 거를 막 접목시키면 되게 이상한 트랙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나라들의 이제 리액션 비디오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사는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보여드리면서 이런 음악들도 있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먼저 이 영상부터 소개를 하면 Feel the Rhythm of Korea Soul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이제 어떤 슬로건을 걸고 각 도시별로 뮤직비디오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첫 번째로 서울인데, 서울은 누가 참여를 했느냐, 하이어 뮤직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PH1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R&B 힙합 바이브가 많이 나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사는 서울이 이런 도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요. 외국인분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이 비디오를 많이 보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뭐 K-POP의 영향이든 한국 드라마 영향이든 아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익숙한 장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Free the Rhythm of Korea, 서울 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들으셨죠? 이거 비트는 그루비룸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광화문이에요. 이 광화문 바로 옆에는 바로 대통령이 사시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게 서울이라는 그 바이브를 PH1이 되게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성수동이에요. 여기는 서울에서도 요즘 굉장히 개발되고 있고 핫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굉장히 뭐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이제 올라올 법한 그 카페 사진들이 이 도시에 많이 있어요. 핫한 카페들. 원래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도시여서 이렇게 패션 모델들의 워킹 같은 거를 이 비디오에 좀 넣어서 트렌디한 느낌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한국에도 힙합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콜라보레이션 했던 게 촌스러운 게 많았어. 근데 이번에는 진짜 외국 사람들한테 서울이랑 어떤 도시냐고 영상을 보여줄 때도 딱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디오인 것 같아. 서울 보타닉 파크, 저기도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관광 오시면 광화문을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도 외국인들이 많았던 곳이기도 해요. 아, 서울 바이브가 되게 좋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맨날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매일 보는 길거리가 좀 지겨울 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서울도 굉장히 세련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트렌디하거든. 서울이란 도시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도시인 거는 맞아요.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나도 그런 걸 느껴 많이. 이 캠페인에 AOMG 하이오뮤직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세련된 바이브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이란 도시, 서울이란 도시가 어떤 거냐라고 물으면, 어떤 거냐라고 누군가 물으면 저는 이 비디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 도시를 대표하는 이 홍보 비디오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비디오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Feel the Rhythm of Korea 대구입니다. 대구. 이제 서울 이외에도 한국에는 유명한 대도시들이 있어요.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는데 대구도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한국의 남부 지방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대구를 레프레젠하는 이 비디오에 누가 참여를 했느냐, 빅나티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래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핫해요. 지금 아직도 19살인가 그런데 랩 실력이 진짜 기가 막히고 그 세련된 바이브가 있어요. 진짜 랩이 굉장히 세련됐어. 이전에 보던 고등학생 래퍼들의 감성은 좀 혈기왕성한 파워풀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빅나티는 굉장히 유연한 바이브들을 많이 보여줘서 오히려 좀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참고로 빅나티라는 래퍼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해파 컴피티션 TV쇼에 하이스쿨 래퍼라는 게 있는데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서 핫해진 랩스타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Feel the Rhythm of Korea 대구편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자, 여기서 쾌지나 칭칭나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쾌지나 칭칭나네는 참고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포크송입니다. 뜻은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거를 부를 때 부르는 용도는 알고 있어요. 부르는 용도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즐길 때 이제 조상님들이 쾌지나 칭칭나네를 불렀다는 것만 알아요. 그거를 힙합으로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룹 이름이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 대구의 한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댄서들과 함께 찍은 거야. 지금 멜로디에 일부 나오는 것들은 한국의 전통악기 소스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도 힙합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이 단어를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빅나티가 진짜 잘한 거예요. 영상도 진짜 잘 찍었어. 지금 이 비트는 올드스쿨하죠? 약간 한국 힙합의 약간 올드스쿨 시대에 들어본 듯한 그런 비트야, 다. 이게 플로우 스타일도 다 옛날 한국 래퍼들이 쓰던 스타일이야, 다. 와, 지금 이게 코리안 라임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게 진짜 기술적이에요. 잘한 거예요. 와, 진짜 잘해.
제가 맨날 여러분들 나라에 로컬 바이브가 있는 음악들을 많이 이렇게 듣곤 했었는데 이번엔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차례인 것 같아. 오! 한국 홍보하는 비디오 중에 진짜 요번에는 세련되게 만들었어. 진짜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만들었어. 국악하고 힙합을 접목했는데도 촌스러움이 전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전통 음악과 힙합을 접목시키는 거는 예전에는 되게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웃풋이 굉장히 촌스러웠으니까. 물론 예외도 있어요. 뭐 G-Dragon의 닐리리아 같은 트랙도 진짜 세련됐거든요. 그런 거는 GD가 진짜 영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빅나리랑 그루비룸이 전혀 촌스럽지 않게 만들었어. 오, 진짜 세련됐어요. 그래서 로컬 바이브라고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으면서 힙합의 바이브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인 것 같다라고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 영상들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간이 날 때 제가 여러분들 나라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듯이 이제 저희 나라의 도시도 소개를 하고 저희 나라의 어떤 랩 음악도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좀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도 뿌듯합니다. 이거를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제대로 즐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